캐슬, 에비뉴, 노블, 센트럴파크. 어디에 쓰인 말들인지 짐작이 되시나요? 아파트 이름입니다. 에디슨과 아인슈타인까지 나옵니다. 이 아파트 이름 때문에 주민들끼리 법정 다툼도 일어난다고 하는데요. 최승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건물은 보통 아파트인데 이름은 외국의 오래된 성 수준입니다. 그래서 아파트 이름 짓기를 빚고는 이런 글도 떠도는데요. 근사해 보이면 뭐든 갖다 붙이는 아파트 장명의 세계,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대문에 적힌 발명가 이름, 그 근처에는 과학자, 또 바로 앞에는 그리스 신까지 등장합니다. 지역과 브랜드, 애칭까지 붙여 글자 수가 25자를 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. 이름이 멋져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이유입니다.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공공분양 브랜드를 빼고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.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. 옆 단지에서는 명칭 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까지 냈습니다. 부동산 가치 하락과 명칭 혼동으로 인해서 부르기도 어려운 엉뚱한 외래어 이름이 공예 수준인데다 갈등까지 생기자 지자체가 나섰습니다.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. 연말까지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뭐 그런 가이드라인. 재산 가치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나요? 하지만 이런 바람을 제한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. JTBC 최승훈입니다.